뺏어 먹어. 그거 다 네 거야. 그거 다 너 먹을 거야. 그럼 천천히 먹어. 오빠가 셋이라고요. 안녕하세요, 타옹입니다. 오늘은 가시코이 이시 생활から 한국어 勉強してみましょう. 안 뺏어 먹어. 그거 다 네 거야. 그거 다 너 먹을 거야. 그럼 천천히 먹어. 안 뺏어 먹어. 그거 다 네 거야. 그거 다 너 먹을 거야. 그럼 천천히 먹어. 안 뺏어 먹어. 그거 다 네 거야. 그거 다 너 먹을 거야. 그럼 천천히 먹어. 안 뺏어 먹어. 다 네 거야. 다 너 먹을 거야. 천천히 먹어. 안 뺏어 먹어. 다 네 거야. 다 너 먹을 거야. 천천히 먹어. 아, 너때문에 맛있어니 食べてますね. 의미와 奪って 食べないよ. 전부 君の ものだよ. 전부 君が 食べる ものだよ. ゆっくり食べて という意味になります. ここのペーサー 먹어 ですが, これはですね 2つの 動詞が 繋がっていますね. ペッタ 奪う と먹った 食べる. これでペーサー 먹다 になっていますが, このペッタ 自体も もともとペアッタ 奪う ペアッタ が 縮約されて 縮んでる状態なんです. なんでもともとペアサ 먹다 なんですが、それをペソモクタにしていますね。はい、ではここでですね、アンペソモゴのアン、何々しない、何々ないという意味の否定の意味を表すアンを使った例文を紹介いたします。私はお酒は飲みません。 저는 술은 안 마셔요. 저는 술은 안 마셔요. 今日は車を持ってきていません. 오늘은 차를 안 가져왔어요. 오늘은 차를 안 가져왔어요. まだ終わってないですか?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私は親と似ていません. 저는 부모님을 안 닮았어요. 저는 부모님을 안 닮았어요. 오빠가 셋이라고요. 응. 오빠가 셋이라고요. 오빠가 셋이라고요. 오빠가 셋이라서 그래. 오빠가 셋이라서 그래. 아니가 3人だからそうだよ. という意味になりますが、この意味わかりますか？要は私もお兄ちゃんがいて理解できますが、お兄ちゃんが3人もいるとみんなすごいガーって食べちゃいますよね。そうすると自分が食べる分がもうなくなっちゃう。なので早くガーって食べないとっていう意味として、 たくさん食べているそういう様子ですね。はい、ここでセシラソのイラソ、もともとラソとイラソ、パチムがあるかどうかで2つの形になりますが、意味は何々なので何々だからという理由を表す意味になります。では例文を紹介いたします。今仕事中なので後でもう一度お手がします。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아시다와 야스미나노데 이에니이마스. 내일은 쉬는 날이라서 집에 있어요. 내일은 쉬는 날이라서 집에 있어요. 운동부족나노데 지문이 가요오까나 또 강가에테르 도코라데스. 운동부족이라서 헬스클럽에 다닐까 생각 중이에요. 운동 부족이라서 헬스클럽에 다닐까 생각 중이에요. 안 뺏어 먹어. 그거 다 네 거야. 그거 다 너 먹을 거야. 그럼 천천히 먹어. 오빠가 셋이라고요. 本日のレッスンが良かったなと思う皆様、ぜひいいね押してください。そしてチャンネル登録も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次回もお楽しみに。안녕.